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무찔러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죠.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물건을 감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고 여호수아는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아간이 그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아간이 벌을 받고 난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밤에 한 무리의 군사들을 성 뒤에 숨어있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머지 군사들은 성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들을 발견한 아이성의 왕은 군사들을 내보냈죠.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날처럼 도망쳤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척하자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어요. 성 반대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문까지 열어놓고 추격했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숨어있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어요. 이번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아이성의 군사들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한 뒤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율법을 크게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들었어요.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었어요. 너무 심한가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